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타블랙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에 신제품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신제품 소식들 좀 많습니다. 한 10종류 돼서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저희 유저 정보 게시판에 다크님이 올려주신 정보들을 활용을 했고요. 저와 함께 같이 아인스님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또 끼어들게 됐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다음 한 번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메탈 베이드 건담 마스트레이 골드 프레임 맞춤이다. 이름 참 길어요. 예, 네, 길죠. 예, 네, 요거를 볼 텐데 어떻게 이따 메탈 빌드라는 라인업을 아시나요? 이름만 들어봤죠. 예, 엄청난 고가, 가격이 가장 높긴 하지만 그만큼 품질 또한 우수하다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데스티니가 진짜 비싸요. 엄청나게 예매를 했는데 예약할 땐 한 20만원 했거든요. 20만원, 22만원 했거든요. 중고가 살려면 30만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프리미엄이 있는데 얘는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로 저 먼저 말하자면 날개부터 시작을 해서 외장 지금까지 나왔던 MG를 뛰어넘은 아스트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히 조형은 엄청나게 잘 나왔다라는 점에 누구도 부정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창 비슷한 무장 또 추가 무장까지 부속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프라모델을 확실히 뛰어넘은 제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무등급 100분의 1 때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크로? 네, 그거밖에 왼팔에 없잖아요. 크로밖에 없었는데 원래 이게 설정상에만 있는 무기였어요. 이게 빔실드도 되고 빔소드도 된다 그랬어요. 만능이네. 네, 만능이죠. 그걸 동봉을 시켜준다고 하니까 좀 놀랐죠. 그래가지고 메탈 빌드의 조형에서 과연 어떻게 더 뽑혀 나올지. 지금 가격이 공개가 됐거든요. 22,000엔? 비지네? 22,000엔. 예약을 시작을 했는지 어쩌겠는지 모르겠는데 22,000엔. 6월달에 발매한대요. 드디어. 작년 말쯤에 공개가 돼서 6월달에 발매한대요. 저는 이거 살 거예요. 수고하세요. 22,000엔이. 어우. 자, 그럼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MG 더블 X인데. 아,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DX X 작년 초에 X 나올 때도 뭐 나름 나쁘진 않았어요. 홀로그램 사람들이 그거 나오면서 이 뒤에 빨리 DX 내놔라 그렇게 아우성 쳤는데 드디어 나오네.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야, 대단해. 그쵸. 근데 저 신경 쓰이는 게, 아, 정말 깔끔하고 좋은데 개인적으로 신경 쓰이는 게 있다면 경첩. 예, 반사판에 있는 경첩이 좀 신경이 쓰이는데 원래 디자인에는 저게 없단 말이죠. 없죠. 희한하게 근데 애니메이션 보면 어떻게 열리는지 참 애매모호하게 전개는 그쵸. 되는데. 그쵸. 근데 HG에서도 저렇게 생긴 대놓고 경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있었나요? HG에서 경첩 형태는 아니고 그냥 그 뭐라 그래야 돼, 원통형? 그러한 형태의 기믹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HG는 너무 대놓고 이 사진 이상해요. 오른쪽에는 경첩 있는데 왼쪽엔 없어요. 각도빨일 겁니다. 설마 짝짝이는 아니겠지. 여튼 프라모델 자체는 프로포션 비율도 괜찮은 것 같고요. 다리도 길쭉하니 잘생겼네. 일단 잘생겼다는 게 가장 걱정되는 건 저는 저 나에게 안쪽 반사판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일단은 정보는 떴어요. 그냥 X대처럼 홀로그램 시트를 쓴대요. 근데 쟤는 그러니까 금색이잖아. 금색이니까 색깔이 달라지거나 뭔가 품질이 달라져야 돼. 어떻게 했을지.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게 그렇죠. 생명인데 그거랑 저 팔이랑 다리에 있는 반사판. 네. 그 빛나는 거 그게 과연 얼마나 그냥 잘 구했는데, 센 노란 이걸로 나왔을지 덕트 같은 컬러로 나왔을지. 저거 하면 아마 유저들 또 많은 원서물 또 살 겁니다. 저거. 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이 팔과 다리를 열었을 때 연동으로 같이 열리느냐. HD 때는 아니었잖아요. 따로따로였죠. 그렇죠. 상당히 불편했는데 거의 연동일지 궁금하네요. 반다이의 기술력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죠. 가격이 4,500엔 좀 하네요. 뭐 어느 정도 양심적인 가격이라고 봐요. 요즘 거 물가 생각하면. 그렇죠. 일단은 3월달에 판매한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G루시퍼 HG RG죠. G루시퍼 GL 에콘기스타에 나오는 새로운 G 시리즈랍니다. G 셀프와 G 알케인과 같은 라인업인 거죠. 예. 얘는 약간 비트처럼 거대한 판넬 같은 걸 쓰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 몰아보려고 G레콜 다 안 봤어요. 저도 아직 잘 안 봤어요. 10화 정도까지 봤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스트라이크 팩이었나? 아... 그 시뻘건 거 큰 거까지 나왔는데 얘는 아직 못 봐서 약간 얼굴이 에반게리온 초호기 닮았어요. 예, 저 뿔 달린 조형하고 저 커다란 뒤통수까지 해서 딱 조형이 그게 생겨 먹었고 저 판대로 이렇게 펑퍼짐해갖고 무슨 스커트가 엄청 큰 거 같아 조형이. G레코 애들의
그 디자인이 디자인 센스가 좀 신기한 건 있어요. 예. 막 이렇게 막 그 애니메이션 보면 뾰로로록 이러는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과연 어디서 얘는... 영감을 받고 오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거. 과연 얘는 아니 애니메이션은 리뷰하기 전에는 꼭 봐야겠어요. 보시죠. 그래야겠어요. 일단 컬러링은 어떠세요? 보라색에 하얀색. 하얀색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우유색 같은. 아니, 네? 개인적으로 색 조합은 솔직히 좀 별로 같아 이거는. 색 조합은 조금 뭔가 좀 다른 색 조합을 디자인을 돈내로 치고 색 조합이 좀 바뀌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희망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희어멀건한 것 같아요 뒷모습은. 희어멀건한 거에 저 색 조합은 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2000엔 3월 기대가 되네요. 다음 이제 요거 어설트 백팩 요거. 아, 제가 요거. 애니메이션에서 요거까지 봤어요. 참 저거 정보 봤을 때 야 얘네들이 하다하다 이제 별짓을 다 하는구나. 아니 건담에다가 뭘 달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쵸? 저걸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우주형 백팩처럼 백팩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건담 G셀프 가로치고 어설트 팩 장비형 가로 닫고거든요. 가격이 4,000엔이에요 지금 한 3,800엔쯤 하는 것 같은데 저만 하려면 그래야겠죠. 일단 소체 백팩만 벌써 이미 HG 한 대 값 충분히 먹고 들어가고 거기에 토체가 들어가니까 가격대는 뭐 약간 느낌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느낌이 약간 쥐암머 느낌 나지 않을까. 왠지 저것만 갖고도 뭔가 개조를 해서 뭔가 진짜 쥐암머처럼 뭔가 변신 로봇이 하나 더 나올 것 같은 생긴 건 백팩이 약간 캘러미티 담겨 있어요. 캘러미티 담겨 있고 이거 지금 거대한 느낌이 아주 좋긴 한데 소체가 빨간색으로 변했어요. 약간 하늘 연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것 때문에 또 색장난 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얘네들이. 웨어마다 백팩 그거 시리즈마다 스트라이커 팩 시스템 그거 같은 느낌. 아 스트라이커 팩이 아니구나 임펄스구나. 임펄스 실루엣. 근데 느낌은 일단 다리는 바뀌었어요. 다리는 뭐 신규 파츠를 더 끼운 건지 아니면 아예 다리 조형이 바뀐 건지 잘 모르겠는데 종아리 보면 끼운 것 같긴 한데 구도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다리가 좀 길어진 기분도 들고 약간 좀 신기한 조형입니다 이거. 그러게요. 일단 3,800엔 4월이네요. 이거는 3월이 아니네. 4월이구나. 4월이네. 그러네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이제 스타 위닝 건담 SD 빌드 파이터즈가 저도 위닝 건담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솔직히 후속 기차 나온다 그러고 뭐 컨셉을 뭐 찾았다 그랬어요. 솔직히 아예 다른 컨셉으로 갈 줄 알았더니만 결국엔 또 SD야. 그래도 그 애니메이션 상에 나온 정보로는 그거잖아요. SD와 리얼. 이잖아요. 그 확실히 아시겠지만 SD 중에 그게 있어요. 그 SD인데 추가 파츠랑 이런 게 합쳐져가지고 리얼처럼 변하는 게 있어요. 자체 변신하는 애들. 네, SD인데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MG가 돼요. 그 정도인데 얘는 리얼로 변한다 그러면 HG로 변해야 할 텐데 그러면은 SD 얼굴을 가지고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런지. 얼굴 또 안에 열면 또 딴 게 나오나? 가격은 1200엔 2월 28일에 발매한다고 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코어 파이터 형태 보면은 기존 위닝이랑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에? 작은 얼굴을 저 안에 숨기고 있는 건 아닐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아예 숨기고 있거나 그냥 말도 안 되게 별도 파츠로 존재를 하거나 아마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뭐 어떻게 조형을 해서 만들긴 하겠지만 프라모델로는 어림도 없고 아마 별도 파츠로 넣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웬만하면은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발매하고 제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코어 부스터 같은데 요 백팩 부분에 다리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네. 종아리처럼 생긴 거 여기 네. 허벅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로. 딱 봐도 저건 진짜 틈이 저 폴리캡까지 모였다. 네. 꼽으라고 틈이 너무 적나라해서 약간 그런 게 보이네. 과연 어떻게 변신을 할지는 네, 애니메이션에서 먼저 보고. 네. 지켜봐야 되겠죠. 1200엔 2월 28일 기대가 되네요. 2월 28일 무슨 요일? 토요일이다. 다행이다. 토요일. 발매하겠다. 자, 다음으로 MG 엑시아 다크메터. 결국 다크메터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HG 때는 뭐 그냥 약간 엑시아에다 좀 장난질 좀 쳤구나. 솔직한 심정으로 얘는 처음 나왔을 때 정말 그랬는데 뭐랄까 색감이 일단 가장 많이 바뀌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날카로운 이미지가 추가돼서 보니까 MG로 나오니까 또 조형까지 좋아져갖고 요렇게 보니까 좀 약간 괜찮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빌드 파이터즈 애들이 MG로 나오면 무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얘도 좀 느낌이 이거 약간 쎄한 그 느낌이 오거든요. 특히나 지금 요 브라이니클 소드랑 프로미넌스 블레이드죠. 네. 프로미넌스 블레이드, 브라이니클 블레이드. 약간 옆으로 너무 비대한 것 같은데 요거는 과연 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만한 무기를 또 지어주면은 팔관절이 제일 걱정되긴 해요. 엑시아가 뭐 GN 소드 크지 않나요 싶지만 걔는 그래도 팔뚝이 아예 고정을 해주니까. 그렇죠. 지탱을 하니까. 지탱을 해주는데 얘는 저만한 무기로 손에 들면은 손목 관절이 버텨줄까가 가장 걱정되긴 해요. 저런 거. 아 맞아요. 엑시아 MG 은근히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베이스가 맞아요. 분명히 MG 엑시아 그대로 갖고 올 텐데. 맞아요. 더군다나 제가 손이 크질 않아요. 또 MG 엑시아 손이 안 커. 그래가지고 또 약간 불안한 건 있는데. 반다이의 기술력을 믿읍시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어. 단지 그거밖에 없는 건가? 어쩔 수 없어. 그런 건가? 아 그러면 이거 나오니까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거 어메이징 엑시아도 어떻게 보세요? 한정판으로 나오겠죠? 한정판이야? 클럽지야. 내가 볼 땐 한정판 클럽지야. 오케이 오케이. 가격 와 높다. 5,000엔이야. 비싸네. 볼륨감이 크다 보니까. 하긴 그냥 엑시아가 3,800엔인데 1,200엔 더해서 백팩이랑 무장이 추가된다. 그러면 뭐 가격대는 뭐 그렇게 딱 계산. 합리적이네. 다음으로 네, HG 빌드 파이터즈 윙건담 제로 호노. 이게 빌드 파이터즈 호노에 나오는 거지. 트라이 호노. 말장난 좀 심하다. 얘네도 이제 트라이 호노.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요 상태만 봤을 때 뭔가 좀 윙건담이 화려해졌다. 라는 이미지. 좀 윙건담의 바리에이션 같지만 약간 바리에이션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 게 조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리, 네, 발 바뀌었고 몸통도 바뀌었고 어깨도 바뀌었고 결론 다 바뀌었는데? 그러게 뭐 어디가 윙건담인 거야 이거는. 블레이드한테도 바뀌었어요. 네, 완전. 아 추가 러너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인가? 아예 다른 건데 그러면 이거는 제품이 윙건담 바리에이션이 아닌데요? 아 하나는 쓰는 것 같아요. 프레임 같은 거 여기는 똑같아요. 지금 백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거는 백팩의 똑같고 프레임. 저 색깔 컬러들만 지금 다 바뀌어 있는 느낌인데 그러면 백팩 날개 부분도 지금 완전 싹 다 완전 전면 교체고. 아예 아싸리 이거는 스크래치 빌드 수준인데. 여기 보면 완전 다르네 이거. 예, 백팩 부분 프레임 뿌리 부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나머지가 다 달라요. 괜찮은데? 만드는 입장에서는 좀 윙건담하고 똑같겠지 하고 만들다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러게. 오 신기하네. 어떻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예. 근데 멋있네. 잘 나왔다. 그러게요. 잘 나왔네. 1800엔이면 합리적이네요. 클리어 파츠가 많이 쓰였으면은 이 정도로 쓰였다면은 더 받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2000엔 정도 해도 충분히 팔릴 것 같은데 은근히 빌드 파이터즈 2000엔 안 넘으려고 항상 1800엔에 고정하는 것 같아요. 잘 나오긴 잘 나왔네요. 가끔 생방송이나 이런 데서 여쭤보세요. 시청자분들이 호노 어떤 거 같으세요? 저는 그냥 윙건담이랑 윙제로는 똑같을 줄 알고 모르겠어요. 잘 나왔네. 잘 나왔네. 멋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라이트닝 백에폰 시스템 마크2입니다. 라이트닝 건담은 별매예요. 결국은 백팩만 다시 나왔어요. 여기 애니메이션 상에서는 라이트닝 건담 풀버니언으로 나왔었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라이플은 라이트닝 건담이 들어있는 뿌리 부분 똑같고 추가로 다시 장비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또 배럴 교체. 그렇죠. 배럴 교체. 백팩은 약간 풀버니언 느낌도 나면서 라이트닝 건담이 날렵한 느낌도 약간 나는. 근데 참 변신 모습은 좀 안습하네요. 이번 건 예전 거는 괜찮았는데 왜 이번 거는 변신 모습이 좀 안습해진 것 같아요. 날개 바뀌면서 뾰족한 느낌이 있었는데 날렵한 느낌. 샤프한 느낌이 사라져갖고 조금. 그러게요. 그리고 라이플 거치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약간 이거는 약간 윙제로 쪽에서 윙건담 쪽에서 따온 것 같아요. 윙건담이 이렇게 따잖아요. 그냥 윙건담. 근데 걔는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기체 폭하고 어느 정도 딱 밸런스가 맞게 들어가 있는데 쟤는 빈 공간이 너무 확 뛰니까. 아 그러게. 예,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디자인적인 아쉬움이 눈에 보이네요. 그러게요. 일단 라이트닝 건담은 그대로 가져올 거고 아마 이거 가변 형태도 라이트닝 건담은 똑같이 갈 것 같아요. 팔 접고 돌리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변신. 근데 백팩은 그래도 기존의 그 라이트닝 백에폰이랑 똑같은 800엔인데 볼륨은 더 커졌다는 점에서는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볼륨이 훨씬 커졌어요. 어차피 라이트닝 사신 분은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둘 다 사야 되는 결국은 그런 거죠. 여기요. 2월 14일에 발매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샤아즈나블 자쿠2 디오리진 버전 HG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정말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이게 최근에 썬더볼트 그쪽에서 약간 추진력 받아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약간 이제 썬더볼트의 냄새가 난다. 일단 기존 자쿠에서 디자인을 좀 바꿨는데 어깨 실드에 무장이 더 겹치가 되고 각종 무장들이 더 많이 덕지덕지 붙는다. 이런 면. 그리고 조형도 많이 바뀌었고. 네, 바주카가 굉장히 더 멋있었어요. 네. 네. 원래 자쿠 바주카가 탄창이 없었어요. 심플하죠. 한 발 쓰면 더 이상 무서울 것 같은. 근데 여러 발 쓰고 다니다 말이야.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은 실드에 들어있는 것도 탄창이네. 디자인 네, 보니까 실드 탄창 달렸고 바주카에도 탄창 매달리고 다니고. 이거 약간 적용용 라이플, 적용용 네. 라이플인가? 싸다. 1,700엔. 확실히 가성비 기대줍니다. 이거 제가 볼 때. 4월달. 무장도 많고. 네. 괜찮은데? 조형도 잘 나왔어 이번. 네, 되게 이전에 HGUC 그 샤아자쿠를 생각한다면은. 아우 그 20몇 번 땐가 그거. 아우 멋있네요. 진짜 멋있다. 샤아자쿠 좋아하시는 분은 이번 거 필구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그러니까 샤아즈나블 좋아하면 필구인데? 예. 네, 너무 잘 나왔어 이번 거. 완전 잘 나왔다. 이거 권탱그도 되게 기대되네요. 이거 보니까. 네. 볼만하네요. 1,700엔. 4월. 4월 맞죠? 네. 4월이었죠. 4월이요. 예. 리뷰하고 싶다. 오리진도 빨리 보고 싶다. 조립하고 싶다.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정보입니다. 또 V2 어설트 버스터입니다. 제가 작년 초에 V2 건담 했을 때 솔직히 평을 되게 안 좋았어요. 짜게 줬어요. 지금 최근에 찍는다고 꺼냈을 때도 딱 상체 들자마자 허리가 빠졌거든요. 근데 얘는 거기에다가 상체에다 뒤에다 또 뭘 단대잖아.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V2 소체에 뭔가 좀 보강을 하지 않으면 솔직히 가장 걱정돼요. 그게 V2 소체가 썩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쵸. 그래도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 추가된 것들이 많은 거는 되게 멋있어요. 네. 잘 나온 것 같은데다가 쉴드도 저거 쉴드 이거 도색한 것 같긴 한데 이거 그래도 색분할은 잘 돼 있겠죠 설마. 제가 예상하는데 스티커 같습니다. 스티커인가요? 설마 이 검은색, 노란색, 빨간색이 전부 다 스티커겠어요? 흰색과 왠지 흰색하고 검은색까지는 될 것 같은데 왠지 저 노란색 라인하고 빨간색하고 심하게 보면 왠지 저 파란색까지 스티커를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그 정도인가요? 얘네들이 이런 장난을 한두 번 친 게 아니라 솔직히 맞잖아요 얘네들 방패 저런 거 하면은. 동의 어쨌든 일단 버스터 건담도 되고 어설트 건담도 되고 어설트 버스터도 되고 그냥 V2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무장을 보니까. 다 떼면은 뭐 딱 네. 나오겠죠 다시. 뭐 그 정도면 일단 볼륨감에 있어서는 2,000엔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 볼륨이긴 한데 지금 아니스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실이 굉장히 실 작업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예. 네, 걱정됩니다. 구현이. 일단 원래 V2라는 게 그렇게 색이 많진 않아요. 분들 많진 네. 않지만 저 쉴드의 색 조합을 생각을 하면은 확실히 걱정은 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비천하게는 여기도 없죠? 왜 여기도 비천하게는 안 주는 거죠? 여기 오른쪽 위에 부속품 없어. 없어. 왜? V2 때 안 줬고 그래서 설마 한정으로 나오나 했지만 소식이 없다가 지금도 V2 어서드 버스터 없습니다. 왜 없어? 안 줘요? 당황스럽네. 왜 안 줘? 핵심인데 저기 보면은 딱 봐도 꼽을 수 있는 구조는 다 돼 있어. 이미 마련이 돼 있어. 근데 네. 없어. 파츠가 없어요 진짜. 설마 최근에 그 지난주에 리뷰했잖아요 그 무사 빅토리 거기 비천하게 네. 있거든요. 예. 네. 걔는 있는데 왜 얘는 안 줘? 그거 끼우라고 하진 않겠죠. 사이즈가 맞을까요? 오케이. 일단은 발매는 봄에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괜찮을런지. 예, 2015년 중으로 발매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예, 기대는 해보도록 하겠지만은 큰 기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장 예,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신제품들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건담블릭의 재룡 아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씨 다음 시간에 봐요.